오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구지사의 공판이 있었죠. 여기서 그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 대북송금 보고를 했다 안 했다 뭐 이런 그 논란이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본인이 했던 검찰 진술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한테 쌍방울 대북송금이나 아니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았다, 이런 태도를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7월 8월 동안 계속해서 논란이 됐던 그 보고했다는 진술, 그것도 본인이 검찰에서 얘기한 거죠. 근데 이 부분을 뒤집은 겁니다. 뒤집은 걸 확정한 거죠. 뒤집었다는 얘기는 제가 지난주에 해드렸는데, 자 그러면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라는 것은 그동안 구속 후에 어떻게 바뀌어 왔느냐 이런 부분인데, 작년 10월에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줄곧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부인해왔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 본인도 아니 쌍방울과 이재명이 무슨 관계예요, 내보 하나 사이본 것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식의 코미디 같은 해명을 내놓고 했었는데, 올해 6월 중순쯤부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아 도저히 자기 혼자 버틸 수가 없다라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진술을 바꿨죠. 그래서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부분은 여전히 똑같은 태도를 유지하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부분에 관해서는 쌍방울이 대납을 해줬다 하는 사실을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를 했고, 보고를 두 번을 했는데 2019년 7월과 12월에 그때마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알았다. 심지어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돈이 좀 든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알아서 하세요 라고 얘기했다는 아주 구체적인 워딩까지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계속해서 뒤집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바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노력을 한 결과, 그거는 이제 여러 차례 그동안 말씀드렸죠. 박찬대 최고위원이 회유했다는 논란, 그 다음에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40년 지기를 만났다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 부인이 뭐 옥중 편지, 변호인 해임 뭐 이런 온갖 그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해서 이제 재판이 한 달 이상 공전이 됐었다. 이건 뭐 다 알려진 얘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8월 초에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법무법인 덕수의 김형태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 이 김형태 변호사가 법정에 나와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서 한 진술은 검찰의 압박과 회유에 의해서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재판에서 아니 그거는 내 뜻과 다르다,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유지하는 건 아니냐, 그때까지는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그 서민석 변호사를 이제 해임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이, 그리고 선임한 사람이 바로 경기도의원 민주당 소속인 김광민 변호사입니다. 김광민 변호사가 선임되자마자 곧바로 바로 그 김형태 변호사가 했던 것과 똑같은 주장을 기자들한테 했고요. 뭐 조만간 입장 발표를 한다고 하더니 9월 7일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또 바꿨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재명 대표가 9월 9일에 검찰 조사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9월 9일 검찰 조사를 받아가면서 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나한테 보고했다는 거는 이제 완벽하게 뒤집었으니까 나는 검찰에 가서 충분히 해명할 수 있다,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아마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검찰 조사에 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거고요. 뭐 오늘 오후에 또다시 이제 방북비용 부분에 관해서 검찰 조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 조사는 뭐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거는 뭐 명확하게 아직까지 드러난 건 없습니다. 뭐 이제 뭐 겨우 지금 들어갔겠네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자 근데 오늘 재판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 동의하지 않는다 이걸 이제 유지를 했죠. 근데 재판부가 시작하자마자 변호사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 조서에 대한 임의성, 이제 자발성,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한 거냐 아니냐 이런 거죠. 그걸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 부동의 의견을 제출했는데 맞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김광민 변호사가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국선 변호인도 기록 검토를 다 못했다고 하는데 새로 선임된 변호인이 그걸 다 검토하는 게 가능한가요?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변호인이 현직 경기도의원 신분에다가 굉장히 중요한 분이 조사를 앞두고 있으니 도움을 주기 위해 부랴부랴 의견을 낸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분은 바로 이재명 대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조사를 앞두고 있으니까 지금 서둘러서 사실상 조작에 가까운 의견을 낸 것 아니냐 이런 의문 제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랬더니 김광민 변호사는 저희는 급박하게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 없었는데 검찰이 직접 연락해와서 빨리 제출해달라고 해서 낸 것이다. 현직 변호인 신분의 문제 제기를 한 것 자체가 피고인에게 압박이 될 수 있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그랬더니 재판부가 피고인의 증거 의견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증거조사하지를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또 바꿀지 모르니까 지금 현재 그냥 일단 보류하겠다 이겁니다. 이거 증거로 채택할 것인지를 보류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거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 이런 거죠. 그 재판을 시작을 하면요, 이런 제가 법조계에 물어보니까 재판을 시작하면 이제 검찰이 증거 목록이라는 걸 낸다고 합니다. 이 사람, 이 피고인을 이렇게 이렇게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그러면서 증거 1, 증거 2 그래서 쫙 내는데 그 굉장히 많죠, 그걸. 그럼 이제 그걸 하나하나씩 자 증거로 동의하느냐 뭐 이런 걸 이제 쭉 그 점검을 해나가고 동의한다고 하면 이거는 증거 완료. 그 다음에 안 한다고 그러면 뭐 이제 논의를 거쳐서 뭐 그건 제외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여기에서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바로 이재명 도지사한테 방북비용을 대납을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부분은 증거 완료 배제 이 부분을 보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뭐 거의 이런 식의 그 태도라고 봐야죠. 믿을 수 없다. 또 바꿀지 모르잖아 이런 얘기입니다. 재판부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에 대해서 불신을, 극단적인 불신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비법률적으로는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확실해질 때까지 뒤로 미루겠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끝내 증거 채택이 안 될까요? 뭐 그런 건 아니라고 하고요. 다른 것들을 이제 대부분 다 처리하고 난 다음에 뭐 그때까지도 만약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진술을 유지하겠다고 한다면 증거로 채택이 될 텐데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 이미 그 앞에 증거 목록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금 오늘 부인한 증거, 그러니까 쌍방울 대북송금 이거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한테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장인데 자, 이 부분은 이미 김성태 전 회장의 상세한 진술, 쌍방울 임직원들의 진술, 그 다음에 국정원의 안부수 아태엽 회장이 보고했던 문건, 그 다음에 안부수 아태엽 회장 본인의 진술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미 그 방북비용은 다 대납을 이재명 경기도지사한테 보고했다고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김성태 전 회장의 경우에는 그렇게 그 진술을 했죠. 그런 것들이 다 일치하기 때문에 또 이 저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같은 경우는 안부수 회장의 1심 선고에서 5월 말에 이미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 증거 뭐 채택 보류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가면 이화영 전 부지사 이 부분은 의미가 없어진다. 왜냐면 이미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 증거로 확인됐기 때문에. 다만 이게 의미를 갖는 거는 이재명 대표의 대표가 보고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걸 가지고만 의미를 갖는 거죠. 김만배의 게이트가 아니라 윤석열 사건으로 뒤집어 씌우려고 했다는 이 초유의 사태를 놓고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 김만배가 민주당의 경선에서도 이재명을 방어해야 된다 이렇게 수차례 말하면서 자 여기에 이
경선에도 김만배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 하는 걸 지금 포착하고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 경선에서 작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김용, 이재명의 핵심 측근이 김용이 이신욱을 발의해달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남욱 등이 해서 한 5억인가 6억원을 전달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광주에 지금 다 순회 돌다가 광주에 작업이 필요하다 1억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 당시에 돈을 줬다고 하는 남욱의 측근 인사가 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리리스트. 그러니까 그 측근이 이모신데 그 사람이 만든 리스트에도 보면 돈을 준 날짜와 금액이 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걸 보면 김만배 일당이 경선할 과정에서도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이재명을 지키려고 했던 것 아닌가. 자, 그때만 하더라도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의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공세를 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면 큰일 난다 이렇게 해서 이 김만배가 수차례 걸쳐서 이재명을 방어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김만배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 이재명 후보를 방어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고 실제로 검찰도 이 김만배가 민주당 경선에도 개입하려고 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동아일보 취지를 종합해보면 김만배는 신학민 전 언론 위원장과 인터뷰를 했던 2021년 9월 15일을 전후로 해서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게 민주당 경선에서 공격을 받는 이재명 후보를 방어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확인이 됐다. 자,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막바지였고 경쟁 후보였던 이낙연 전 대표는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대장동 관련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낙연 후보가 눈을 보더라도 이 대장동에 민간 업자들이 가져간 돈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 거의 한 1000배 정도의 이 배당을 받았다 하니까 이게 상식적이지 않다. 이게는 대장동은 이재명이 결재권자니까. 그래서 이걸 계속 이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 문제가 되게 될 때도 경기도의 한 언론사를 통해서 화천대유 주인은 누구입니까? 칼럼으로 시작됐는데 이게 이제 서서히 확대되면서 알려지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자, 대장동 민간업자 A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민주당 경선에서 대장동 사건이 문제가 되자 김만배는 대장동 방어 전략을 짜야 한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장동 방어 전략. 자, 그래서 이재명을 방어하고 대장동 사업을 지키는 게 1차 목표였다고 합니다. 자, 사건을 윤 대통령 쪽으로 보러 가는 등의 허위 인터뷰를 대선 구매에서 광범위하게 활용하려 했던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선뿐만 아니라 뭐 본인들은 이 경선에서 이긴다고 보고 그 다음에 윤석열 쪽에도 이걸 공격을 펴서 결국은 나중에 이 진학님과 김만배가 가짜 인터뷰를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터뷰를 6개월 전에 했다는 것 보면 그 자체가 나중에 최종은 이 윤석열과 이재명의 대결로 간다고 보고 그렇게 무도를 짠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인터뷰 다음 후인 2021년 9월 19일 날 신학님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장동 개발 논란과 관련해서 알려진 것과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라는 기사를 공개했습니다. 이 기사는 이재명이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이 수익을 빼앗아서 공산당 같다 하는 평가를 받았다는 이 김만배 주장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김만배나 이 신학님은 이재명이 대장동 업자들의 이익을 뺏어가가지고 경기도 또 성남의 말하자면 재산을 불려줬다 이런 식으로 이재명을 편을 겸허하게 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신학님은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다음날 이낙연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자, 그 당시에 여기 보면 이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이 남욱이 법정에서 증언한 바에 따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경선 자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구해달라. 경선 자금 명목입니다.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던 김용 정치자금 공판에서 남욱은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나가기 위해서 경선에 이겨야 하고 경선에서 이기려면 지역별로 조직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 비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20억 원을 구해달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유동규가 경선 자금을 받아서 김용에게 전달해줬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남욱은 유동규로부터 김용을 이 대표의 조직 부장으로 소개를 받았다 이렇게 전달을 지냈습니다. 자, 그래서 유동규가 자금을 요구하면서 민간 개발 업자들의
목표였던 경기도 안양에 있는 박달 반야구 이전과 부동산 신탁 회사 설립과 관련해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약속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선 때부터 이렇게 돈을 주는 거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자기들이 개발할 때 필요한 민원 사업들 이걸 다 들어준다 이렇게 약속을 받고 던졌다고 합니다. 자, 이 남욱은 이재명의 대표 경선 과정에서 김용이 광주에 돈이 필요하다 이 취지로 돈을 요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2021년 5월 30일 혹은 31일 오후에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동규 그리고 정민영 변호사와 함께 앉아있을 때 스피커폰 통화를 통해서 김용이 광주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짧은 통화 뒤에 유동규에게 광주는 누군가에게 1억 원을 급하게 줘야 하는데 돈이 지금 급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경선 과정에서부터 여기에 광주 지역에 집중적으로 도와줬고 또 돈을 줬다 하는 겁니다. 자, 그 위에도 여기 보면 이런 대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돈을 달라 이렇게 해서 유동규 6월 5일 5억 원을 빌려가지고 유동규에게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억을 달라 하니까 남욱은 일단 외부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유동규에게 줬다고 합니다. 자, 남욱은 7일 출국했고 김용은 남욱으로부터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6억 원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거기가 기소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자 입금 관련해서 지금 말하자면은 김용에게 돈을 전달하겠다는 남욱 측의 그 회사 직원인 이모 씨가 메모했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이 이모 씨가 메모했다는 게 이 리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는 골프로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돈을 줬다는 표시를 안 하기 위해서 위장으로 골프 모임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거기 보면은 4월 25일 날 1, 5월 31일 날 5, 6일 날 1 뭐 이런 식으로 날짜와 옆에 있는 건 돈으로 보입니다. 자, 이 돈을 준 날짜까지 다 적어놓고 여기는 남욱이 돈을 마련해줬으니까 그 옆에 있는 직원인 이모 씨가 이걸 만들었고 리비스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 지금 네 차례에 걸쳐가지고 돈이 전달된 시기와 액수가 전달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렇게 이재명 캠프 구축 안도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 캠프에 나왔던 겁니다. JM 캠프 구축 제안 여기 보면은 이 캠프 제안은 결선 없는 경선 승리의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결선 없는 경선 승리 그러니까 이낙연을 이기는 게 결선 없는 경선 승리가 되는데 그게 여러 문건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기본적으로 이 대장동 일당들이 개입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들입니다. 자, 그때 보면 이 지역 여론과 흐름을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해서 오피니언 리더와 학자, 언론인을 포괄한 팀을 구축해야 된다. 여기 이제 언론인을 포괄한 팀까지 구축한다고 보니까 이미 장악을 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소모임이나 그리고 60대 이후에 지역 유력 인사, 사회운동가 등과 밀접하게 접촉을 한다. 뭐 이렇게 하고 박모, 이모 선배님이 중심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메모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활동가를 조직하고 주로 전남대, 조선대 운동권 출신 30여 명의 핵심 활동가 중심으로 광주 특성상 이런 활동가들이 민주당 지역위원회 각 진영, 정치 진영이나 분야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서 파급력이 매우 크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 선거구별로 본당 확대인 책임을 조직하고 그래서 권리당원, 선거구별로 신규 권리당원 1000명 목표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문건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활동을 했다. 이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 20억 원이 필요하다고 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자, 그래서 20억 원이 필요하다. 광주에. 그래서 남욱은 일단 6억 원을 가지고 먼저 줬다는 겁니다. 거기에 리스트도 나와있다. 자, 이런 걸 보면 김만배는 이 광주에서부터 또는 이재명을 지켜야 된다. 자, 이런 이야기를 쭉 한 걸 보면 경선에서부터 이재명 대장동 일당들이 개입했다. 그러니까 이거 대장동 일당들은 이 선거에 이겨야만 이재명이 이겨야만 자기 사업을 지킬 수가 있고 또 앞으로 이재명을 통해서 대통령이 된 이재명을 통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